안녕하세요. 에너지맨 개그맨 후원계요 전학입니다. 혹시 탄소 중립이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낯설거든요. 그래서 오늘 탄소 다이어트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의 강필훈이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 그게 무슨 뜻이죠? 온실가스 배출을 해소해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온실가스 배출은 없애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그래서 오늘 한 가정집을 방문을 해서 탄소 중립 실천을 잘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전력을 소비를 하고 있는지 진단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기대해 주세요. 예. 자,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네. 주범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눈에 딱 들어갔네요. 우회청정기, 요건 거 진단 한번 해주시죠. 일평균 사용시간은 6시간. 사용하는 시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뭐 이틀에 한 번이든 네. 3일에 한 번 좀 모아서 사용 횟수나 사용 시간을 줄여나가야 된다. 편리함은 올리고 전력 소비는 줄이고. 네. 자, 그리고 이제 TV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시간 봅니다. 안 봐도 그냥 계속 틀어놔요. 플러그를 뽑아놓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 상태에서도 전력은 계속 소모가 되고 있어요. TV를 과연 껐을 때 얼만큼의 전력을 계속 지금 소모하고 있는지 측정해보겠습니다. 이거 궁금합니다. 3 넘었어요. 3W 정도로 지금 지키고 있죠. 3.5까지 올랐고. TV를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소모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24시간 365일 내내 이렇게 소모가 된다.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네. 가장 걱정되는 공간이 거기예요. 전자제품 많거든요. 예. 냉장고는 특히나 전력 사용 시간이 사실상 24시간 365일 내내예요.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1등급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거잖아요. 예. 근데 2등급과 1등급의 차이도 에너지 효율이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지구에 이바지하는 예, 이런 가전제품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1등급 제품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님은? 네. 훌륭하십니까? 훌륭합니다. 올 여름 여러분들은 에어컨 절약하면서 잘 사용하셨나요? 그 질문을 하고 싶네요. 실내 적정 온도를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6도에서 28도 사이. 실외기가 땡볕에 과열되지 않게끔 실외기 위에 이렇게 살짝 지붕을 씌운다든지. 햇빛 가리개처럼. 그렇죠. 에어컨을 사용할 때 항상 선풍기와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에어컨의 냉기가 빠르게 온 집안에 부석부석 퍼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전기요금도 줄일 수 있고요.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온 가족이 함께 실천을 해야 온실가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파이팅! 자, 이번에 저희가 도착한 곳은요. 탄소 중립의 실천을 잘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 그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해야죠. 아, 그러시죠. 똑똑!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탄소 중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이 리모컨 감동. 실내 적정 온도 26도 준수. 훌륭합니다. 이야. 퇴근하시면은 전원을 다 끄고 퇴근하시나요? 그래서 정신상 크게 돼 있어서 다 끄고 멀티 때 온오프를 하네요. 지금 사무실에서는 잘 지키고 계세요. 네. 1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11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네. 자, 사무실은 잘 지키는데 혹시 집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회사에서는 잘 지킵니다. 솔직하시네. 탄소 중립 실천 화이팅!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는 다른 공간으로 가서 네네. 점검을 좀 하죠.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데 네네. 오늘 이 순간만큼이라도 계단을 이용하면 어떠세요? 탄소도 다이어트하고 우리 몸도 다이어트하고 예, 특히 저요. 예.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 옥상이네요. 이곳에 태양광 발전기 뭐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저기 있네요. 태양광 패널. 이것도 이제 바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데 그렇죠. 뭐 공공 장소라든지 단체 생활에 있어서 탄소를 중립을 시키는 활동을 많이 하나요? 고속도로 휴게소 한여름에 그 뜨거운 햇볕을 예, 이 태양광 패널이 받아서 발전도 하고 이 태양광으로 따뜻하게 해서 온열 좌석을 하게끔 또 해놔가지고 엉덩이가 시렵지 않게 가로등에 작은 패널이 붙여져 있어요. 예, 맞아요.
그것도 이제 태양광으로 예. 불이 켜지는 거잖아요. 네네. 미래를 위해서 탄소 중립의 실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다 같이 탄소 중립의 실천 꼭 해보자고. 탄소 중립의 실천 지금이에요. 파이팅.